개그맨 정승환입니다. 이 코너는요, 개콘 유일의 리얼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여기 계신 세 분께는 그냥 앉아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맞죠? 네. 내용 모르시고요. 네. 네. 주제가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주제부터 보시죠.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거라. 봉투 열렸네. 에이씨. 아, 이런 식상한 멘트로는요, 세뱃돈을 벌기는커녕 매를 버는 거예요. 세배를 할 때도 재치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재치 선생님들, 웃음 선생님들, 우리 개그맨들은 과연 어떤 재미난 세배를 할까요? 자, 먼저 우리 개그맨 김정훈 씨입니다. 검색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나와요. 아무튼 그렇게 포털 사이트에도 얼굴이 없는 개그맨이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웃기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는. 그렇다면 실력파 개그맨 김정우 씨나 어떤 재미난 세배를 하나요? 예? 빨리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얼굴이 없고 개콘에선 재미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본 적 있냐? 본 적? 저 등본 띄워봐야지 하는데. 자, 다음. 와! 우와, 송영길이다! 우와, 웃길 수 있겠다! 그냥 봐도 웃음이 난다! 자, 여러분, 우리 송영길 씨요. 지난주에 KBS 수목 드라마 김과장을 촬영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웃음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쉬워서 감동까지 주겠다며 드라마까지 진출한 거예요. 탤런트예요. 아니.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개그맨이요, 개그맨. 아, 개그맨도 하고 탤런트도 하시겠다. 개텔맨이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다면 웃음과 감동의 개텔맨 송영길 씨는 어떤 재미난 세배를 하나요? 여러분, 세배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네배도 받으세요! 아, 송영길 씨는 개텔맨이 아니라 개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털이요. 개털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너에서 빼달라고 하기 싫어요! 아니, 개그 면제하시는데 징징대시는 거예요? 저 8년 했습니다, 8년! 다음 분을 보세요! 우와! 야, 아까부터 옆에 있었는데 왜 그래, 갑자기? 개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예, 없어도 잘 돼. 개콘의 역사! 개콘의 십장생! 방금 욕한 거니? 개그맨 정명우 씨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의 개그 경력은요, 자그마치 20년입니다. 16년.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MC 섭외가 들어왔는데 거절했대요. 개콘에서 여러분께 웃음 드리겠다고. 야,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아,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도 인정한 개그 대통령 개그맨 정명호 씨는 어떤 재미난 세배를
제가 설날을 맞이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세요. 아, 왜? 잘 앉아 계신 분들한테 그래. 아. 자, 위대한 개그를 보여주실 정명훈 씨께 일동 3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자, 3배 드리겠습니다. 아유, 하나, 둘, 셋! 나보다 어르신들도 많은데. 자,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거 아시죠? 모두 복 받을 준비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모든 웃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개그대국이 신대차! 개그맨 정명훈 씨는 어떤 재미난 감독의 세배를 하나요? 어이, 아오, 아이 세뱃돈 만 원씩만 드려도 천만 원이 나가네. 세배를 꼭 웃기게 해야 되나? 아. 그 일단 다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시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절 받으세요. 네, 절 받으세요. 네, 절.